또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 주변에 여성분들이 사실 방광염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지? 그렇죠. 남성분들이 방광염에 걸렸었던 이야기를 저는 잘 별로 기억이 안 접해보지 나거든요. 못하셨죠. 여기에는 이제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했을 때 남자는 관략근이 두 개예요. 여자는 관략근이 한 개고.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이 더 취약하고요. 두 번째는 남성은 이제 요도의 길이가 한 15에서 25cm 정도, 평균 한 2cm 내외 정도로 길고, 여성은 한 3에서 5cm 정도 짧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, 전파할 수 있는 감염 경로가 짧고요. 그다음에 여성의 요도 같은 경우에는 항문이나 회음부 주변에 어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위험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뭐 질염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큰 이유가 여성들의 바로 완경.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사실 균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.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뭐 위축성 질염도 생기고 방광염도 더잘 오게 되는데 이 요도와 방광 내막이 또 얇아지면서 균이 침투하기가 쉬워서 감염과 손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. 전 요즘에 제 여기 키워드가 갱년기거든요. 그 방광도 그럼 나이가 들면 늙는 건가? 늙겠죠? 네, 어느 정도 늙죠.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적적 이제 소변의 용량이 350ml 정도가 되면은 요의감을 느껴야 되고, 또 젊을 때는 700ml, 심하면 1000ml도 감당할 수 있을 저장이 정도의 이 카파시티 저장 공간이 있지만,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 공간이 작아지고 쪼그라들게 돼요. 그래서 소변을 많이 저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역시 뭐한곳 피해갈 곳이 없네요. 네. 관광조차도.